3개월 안에 큰 재물이 들어오는 로또 당첨 꿈 꼭 미리 알고 준비하십시오. 금전운이 활짝 열리게 되면 반드시 로또라도 사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로또 당첨되기 직전 반드시 꾸는 로또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면 로또 복권을 구입하시나요? 로또 1등 당첨자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꿈을 꾼 사람들의 공통점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 로또 당첨 꿈은 일반 꿈하고는 다른데요. 이런 꿈을 꾸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복권을 구입하셔서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용 꿈입니다. 2024년은 갑진년으로 청룡의 해인데요. 용은 환상적인 동물로 칭송되는 기이한 존재입니다. 용은 명예, 사업, 권력 등을 상징하는데요. 용이 나타나는 꿈은 대기란 길몽으로 소원하는 일을 이루게 됨을 암시합니다. 특히 바다에서 용이 승천하는 꿈은 사회적 기반을 크게 성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기도 하지만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물은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하는데요. 물 위에서 승천하는 용 꿈은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꿈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조상 꿈입니다. 복권 1등 당첨자들이 꾼 꿈 중에서 약 40%는 조상님이 나온 꿈을 꿨다라고 하는데요. 조상이 평온한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보면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꿈을 꾸셨다면 이는 조상님이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특히 조상님이 나온 꿈에서 인자한 표정으로 쌀떡에 쌀이나 곡식 등을 가득 채워주는 꿈 혹은 돈 뭉치를 던져주거나 집문서나 땅문서를 이 손에 지어주고 떠나는 꿈 그리고 조상님과 식사를 같이 하는 꿈을 꾸면은 로또 당첨이 되는 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상이 보이는 꿈은 물질적인 명예와 풍요를 주거나 재물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길몽 중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입니다. 용광로에서 큰 불이 치솟아 오르는 꿈이나 혹은 화재가 나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은 길몽으로서 금전운이 들어오거나 사업운이 들어와서 풍요롭고 넉넉해지는 꿈으로 길몽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이 나서 활활 타오르다가 소방차가 와서 그 불을 껐다면 그것은 길몽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 숫자입니다. 이 숫자에 관련된 꿈 또한 대표적인 로또 꿈인데요. 꿈에 어떠한 상황에서 알게 된 숫자가 또렷하게 기억이 났다든가 숫자를 보게 되는 꿈, 누군가 또 숫자를 알려주거나 적어주는 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상님께서 번호를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알려주는 꿈을 꾸었다면 반드시 로또를 사야 하겠습니다. 실제도 또 1등 당첨자의 사례를 보면 누군가가 숫자를 적어줬는데 그 숫자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꿈을 꾸었고 그 번호로 당첨이 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다섯 번째는 똥 꿈입니다. 현실에서 똥은 좀 더럽고 냄새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꿈속에서 똥은 길몽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이런 똥 꿈을 꾸고 로또에 당첨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똥 꿈을 꾸었다고 모두 다 로또에 당첨이 되는 꿈은 아닌데요. 똥 꿈을 꾸었을 때 길몽이 되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내 몸에 똥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똥통에 빠지거나 밟거나 몸에 묻거나 혹은 뒤집어 쓰거나 특히 똥에 뒤덮이는 꿈
화장실에 똥이 넘쳐나는 꿈, 온몸에 똥이 묻어서 도저히 떼어지지 않는 꿈, 똥의 냄새까지 꿈에서 맡거나 먹는 꿈을 꾸고 로또에 당첨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똥꿈은 횡재수를 의미하고 꿈에서 똥을 많이 볼수록 많이 만질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똥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묻어있는 똥을 털어낸다면 그것은 로또의 똥꿈이 아닌 그냥 평범한 꿈이 되니 일장춘몽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통령이나 유명 연예인의 꿈입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나 유명 연예인의 꿈을 꾸고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복권 1등에 당첨된 분의 사례를 보면 평소에 연예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꿈에 유명 연예인과 즐거운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재벌 총수와 악수를 하고 식사를 하는 꿈은 로또 당첨이 되는 그러한 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꿈들은 재력이나 권력에 관한 꿈으로서 길몽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현역 대통령이 꿈에 나오면 확실한 로또 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내가 빨간 피를 흘리는 꿈입니다. 꿈에 상처가 나 빨간 피가 많이 나거나 그로 인해서 죽는 꿈을 꾸었다라면 이러한 꿈은 길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피가 나서 솟구치는 꿈, 내가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를 찌르거나 베거나 또 나도 상처를 얻어서 피가 나는 꿈, 내가 꿈에 갑자기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찔러서 죽는 것을 느끼고 일어났다면 로또에 당첨될 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꿈의 의미를 살펴보면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죽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끊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벌어온 재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재물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로또 당첨금은 아니지만 재물이 늘어나는 꿈으로 상처가 깊어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주 좋은 꿈입니다. 평소에 바라던 소원을 이룰 수 있으면서 재물 또한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피를 많이 흐를수록 좋은 꿈이니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운의 로또에 당첨되는 꿈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꿈을 꾸셨다면 꼭 행운을 잡아 보십시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에는 꿈꾸는 청룡의 해를 만나서 용꿈이나 물꿈이나 불꿈 등의 길몽을 많이 꾸시고 로또 당첨은 물론 만사 대통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